큰일 났네. 영상이 끊겼네, 이거 어떻게. 자, 여기서 그냥 연결해서 바로 뭐 그냥 1, 2부로 찍죠. 왜냐면 테란칸 같은 경우는 쉽게 살 수 있는 차도 아니고요. 지금 수출이 많이 나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언제 다룰지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부에 넘겨가지고 영상을 또 2부 영상으로 올릴게요. 자, 뒤에 시트는 직물 시트죠. 예전 차량들은 거의 이런 직물 시트가 많이 있습니다. 헝그로 되어 있는 직물 시트고요. 굉장히 안 좋아요.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. 그리고 공기를 오염시킵니다.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요. 결론은 먼지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안 좋아요. 이 직물 시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트 중에 하나예요. 정말 싫어합니다. 정말 싫어하고 아주 싫어해요. 먼지가 많이 나고 코가 근질거리고 기침이 많이 나요. 이 직물 시트 정말 좋지 않습니다. 자,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시동. 자, 기어 부츠는 이미 다 달아가지고 그 형체만 남아있는 상태고요. 기어봉에도 1, 2, 3단 리버스 자국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 기사분께서 이제 태우다 남으신 담배 있고요. 자, 키로수 한번 볼게요. 키로수 248,455km고요. 제가 이 테라카는 왜 2부에 걸쳐서 찍냐면은 다른 차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 매집을 잘 안 하는 차량이에요. 테라카는 쉽게 볼 수도 없는 차량이고 설사 매집을 한다 그래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한 10대의 문의가 오면 한 대 살까 말까 한 차량이에요. 다행히 그나마 수동의 4륜이라 매집이 가능했던 차량이고요. 실내에 루밀러 있고 고도계 같은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선바이저가 있고 공조기 부분은 굉장히 그냥 정말 테라칸하네요. 굉장히 거대합니다. 뭔가 묵직하고 뭔가 내가 무슨 장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완연히 받을 수 있어요. 주차 쿠폰 여기 있는데 아니 어떤 분이 저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이 주차 쿠폰 대차장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. 이 사온 차량 거를 제 차에 어떻게 씁니까? 지역도 틀리고 예? 주유소 위치도 틀리고 아예 다 틀린대요. 이런 거 주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예, 종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. 자, 이런 데 보면 혹시 또 동전이 나오지 않죠? 그렇습니다. 차주분께서 알뜰하게 다 챙겨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. 여기 와이퍼, 신경의 와이퍼가 여기 있네요. 아, 워셔액. 워셔액인데 이미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. 워셔액이 없는 거를 우린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. 자, 오늘 누르고 못 돌아다니는 소리 나는데 워셔액은 안 나오네요. 키로수 248,455km고요. 특별한 거 없습니다. 그냥 차가 좀 거대하다. 네, 다음에 수동의 4륜이다. 여기 알 수 없는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무슨 폭파 장치는 아니겠죠? 이런 스위치는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눌러보기가 좀 무서워요, 솔직히. 네, 가끔씩 이렇게 튜닝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똑딱이 스위치 막 섣불리 막 눌러보고 그랬다가는 차가 고장 날까봐 잘 못 누르게 됩니다. 이 거대한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고요. 그거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그냥 직물 시트네요. 공기가 안 좋은 직물 시트. 여러분 중고차 사실 때 직물 시트 절대 사지 마세요. 호흡기에 굉장히 좋지 않고요. 그 다음에 기관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사지 마세요, 직물 시트는. 아, 이거 뭐. 자, 시동을 끄고요. 아, 빵빵이 한번 올려볼까요? 테라카는 내가 빵빵이를 언제 올려볼 수 있을까? 빵빵이 한번 올려볼까요? 아, 그냥 뭐 노멀하네요. 노멀한 빵빵이 소리가 들리고요. 자,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괜히 2부로 넘어갔네. 그 초반에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뒤에 사고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지체가 됐네요. 자, 2차. 아이 더워라. 급 더워지기 시작했어요. 오늘서부터 다시 한번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자, 마무리할게요. 이 차량은 2001년 테라칸 JX250 수동 4륜 차량이고요. 이런 차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.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. 미션 엔진도 좋아야 되고요. 하부부식도 없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선루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여러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작정 폐차하지 마시고요. 혹 개인 거래가 안다면 꼭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.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